저희가 이제 예전에 한,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한 점들,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보고, 제 의견을 또 제시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리뷰를 길게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 짧게 하는 것도 있으면서 제품에 대한 또 이제 간략한 정보를 전달하고, 이제 그런 쪽에 또 치우치고 있고, 한편으로는. 그래서, 댓글 읽기를 많이 못 해드렸어요. 이제 댓글 읽기를 저희가 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 영상을 봐서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저희가 리뷰를 쭉 따라오시다 보면 되게 이제 비슷한 질문들은 늘 반복되게 마련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들도 이제 대개는 일관되게 가는 편이어서 저희 쪽이, 그게 이제 저희 쪽이 생각하기에는 늘 반복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전 영상을 찾아보시는 분, 저희는 최신 영상보다도 이전 영상들 한번 보셨다가 찾아보신 분들도 많고 해서, 굳이 이제 댓글 읽기를 안 해드렸는데, 최근에 또 이제 새로 구독자분들 좀 많이 늘어나면서, 한 1년 사이에 지금 한 1000명 이상, 약한 2000명 정도 늘어난 것 같은데, 그 정도 되게 되면 또 이제 처음으로 다시 복습으로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어서, 댓글 읽기를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댓글, 최근에 이제 올라온 댓글 중에 몇 가지 뽑아서 댓글 읽기를 해드릴 건데, 오늘 저기 먼저 댓글 첫 번째는 우리 베테랑 님이 최근에 가장 최신에 올려주신 것 중에 하나예요. 물론 사이즈 관련된 문제입니다. 사이즈 관련된 문제를 저희가 짚은 거는, 사이즈 관련돼서는 영상 여러 개 올려드렸죠. 정 사이즈가 뭐냐, 사이즈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올려드렸는데, 그런 거 아무리 올려드려도 개인 입장에서는 잘 해결이 안 되실 거예요. 왜, 워낙 원론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니까. 베테랑님의 글은, 슈퍼플라이나, 15, 슈퍼플라이 15나, 엑스포탈, 이런 제품 290을 신으시는데, 운동화는 280이나 285를 신는다 이거죠. 근데 이제 풋살화를 살라 그랬더니 머큐리알에 290이 안 나오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은 지금 슈퍼플라이나 스피드 포탈을 잘 신고 계시니까 .1에 에이지를 신고 계신대요. 그러니까 발볼이 넓진 않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런데도 운동화보다는 지금 5에서 10mm 이상을 크게 신는다, 축구화를. 보통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 그러니까 사이즈 자체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저희가 다 답변 드리는 게, 그 사이즈 문제 남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걸 물어봤어요. 그래서 답글이 5에서 10mm 크게 착용하는 이유가 발볼 때문이냐, 이렇게 물어봤고, 베테랑님 답이 그렇다. 슈퍼플라이나 포탈 285 신어봤는데 들어가면서 좀 타이트한 감이 있다,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되면 거의 저희가 드리는 질문, 답은 똑같습니다. 그거는, 축구화의 경우에는 발볼 때문에 길이를 희생하는 게 좋지 않다. 다시 말하면, 길이와 발볼 두 개를 동시에 충족시키지 못하는 축구화는 구입하지 마시라 하는 쪽이 저희 기본 안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선택하는 기준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화처럼 신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운동화를 280에서 285 신는다는 거는 그 사이즈에 잘 맞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축구화 사이즈라서 운동화 사이즈랑 크게 다르진 않으니까, 나이키나 아디다스는. 같은 사이즈로 가게 되면 딱 맞게 신을 수 있는데, 결국 이분도 발볼이 넓진 않지만 포탈에 내는 거를 285를 신어야 된다는 거예요. 운동화 280에서. 그 이야기는 어쨌든 볼에 지금 맞춰간다. 그 어떤 제품을 신고 싶은데, 그 제품에 발볼을 신어봤더니, 원래 운동화대로 신으면 타이트하고, 그러니까 발볼을 조금 늘리면 길이가 크게 길지는 않으니까 한 5mm 정도면, 이제 그런 식으로 신었다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늘 말씀드리자면, 사이즈는 저희가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선 길이를 맞추고, 그 다음에 거기 길이를 맞췄는데 발볼이 맞진 않으면 구입하지 않으셔야 된다, 그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축구화라는 것 자체가 높은 홀드성을 유지하니까. 일반 운동화랑 다른 게, 축구화는 경기 중에 격렬한 동작이, 런닝과는 다르게, 그런 것들이 많이 동반이 되는데, 그거를 잘 지탱해주고, 발이 잘 수용을 해서, 그거에 대한 운동 능력을, 이 축구화가 떠받쳐 주려 그러면,
딱 맞아야 되고, 두 번째는 또 이 축구화라는 거는 그거를 신고 그걸로 공을 차야 되죠. 축구화를 신고. 그때 이제 5mm, 10mm가 크게 되면 정확한 임팩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다. 발끝의 감각을.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길이와 발볼을 동시에 맞출 수 없으면, 그 제품 구입을 하지 마시라.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제품을 찾으시라.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라스트와 개인의 촉촉 간의 일치 불일치 문제 이거니까 거기에 따라가시면 될 것이다. 예. 하는 답변이었어요.